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윤원일 작가님의 왈츠 추는 늙은이 중편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일전에 소개해 드렸던 해남댁과 연계가 됩니다. 해남댁은 작가님이 본 소설 왈츠 추는 늙은이를 집필하기 위해 청산도에서 관련 자료, 즉 청산도의 과거 현재의 인물들과 이런저런 정황 등을 수집하는 과정을 소설로 나타낸 것이었다면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본 작품이 완성된 것입니다. 작품을 들어보시면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배경으로 낚싯대를 들이운 키 작은 노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 청산도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왈츠 추는 늙은이 지연이 윤원일. 청산항은 두 개의 방파제가 양팔을 벌려 감싸는 모양새다. 그 벌려진 틈새로 배들이 들락거렸다. 웬만한 파도는 두 방파제에 부딪혀 잘게 부서졌다. 노인은 흰색 등대가 서 있는 오른쪽 방파제의 끝으로 가서 앉았다. 뒷산 위로 떠오른 해가 긴 등대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림자의 반은 방파제 석축을 넘어가 잔물결이 찰랑대는 바다 위에서 어른거렸다. 노인은 낚시 가방을 등대 하단에 던져놓고 낚시가 귀찮은 듯 채비를 펼 생각도 않고서 엉덩이를 석축에 붙이고 앉아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해 뜨기 전에 감성돔을 노려볼 양으로 어둑한 새벽에 나왔지만 물가에 앉으니 낚시할 마음이 사라졌다. 오늘따라 지난 세월의 구차한 기억들이 갯바위 날파리 들려붙듯이 연달아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떤 일은 어금니가 시릴 만큼 부끄러웠다. 젠장, 좀 잘할 수 없었냐? 노인은 아침 햇살이 물결 위에서 번쩍거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남의 마음을 꽤나 아프게 하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어서 죽은 마누라를 생각하니 눈물마저 질끔 났다.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 이 늙은 놈아. 노인은 등대의 그늘 밑으로도 가서는 앉지는 않았다. 요 며칠 비가 오락가락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엔 햇살이 반가웠다. 또 이 시각엔 살갗에 닿는 햇살이 견딜만 했다. 얼굴은 이미 뱃놈처럼 시커멓게 걸렸는 걸 더 탈 데가 없단 말이지. 내 말은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노인은 혼잣말도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오래전에 생긴 버릇이었다. 중얼대다 보면 엉뚱한 쾌감이 느껴졌다. 연극 배우라도 된 기분이랄까. 혼자 내뱉은 말을 음미하곤 스스로 감격하기도 했으니까. 중얼대는 거 이거 괜찮은 버릇이야. 남들은 나를 미친놈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이 말을 큰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제풀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당연히 아무도 없다. 뭐가 겁나 뒤돌아보냐, 이 늙은 놈아. 창피한 건 아는군. 노인은 멋쩍게 웃으며 목구멍에 고인 가래를 힘껏 뱉어냈다. 노인은 뒷산 중턱에 있는 펜션 건물을 바라보았다. 어제 첫배로 에쿠스 승용차에 낚시 장비를 잔뜩 싣고 들어온 50대 남자가 그곳에 묵고 있는데 여태 기척도 없다. 새벽에 물가로 안 나온 걸 보니 낚시꾼이 아닌 것 같다. 노인은 동깨나 있어 보이는 그 남자가 방파제 위에 펼쳐놓은 낚시 장비를 보았을 때 엄청 프로 낚시꾼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낚시질을 하는 품새를 지켜보니 완전 초짜였다. 낚시복도 새로 사입은 것 같았다. 돈 냄새가 풀풀 나더구먼. 남자는 평평한 석축 방파제인데도 구명조끼를 단단히 여미고 있었다.
사내는 기세좋게 몇 번 제비를 던져놨더니 그 이후론 엉킨 줄을 풀고 찌를 바꾸고 제비를 갈아대느라 반나절은 더 허비했다. 수심을 맞추지 못해 바늘이 계속 바닥여에 걸리는 것이다. 함께 온 여사는 고기가 낚이는 걸 기다리기가 지루했는지 석죽 뒤편에 양산을 쓰고 앉아 하염없이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얼굴의 반을 가릴 만큼 커다란 선글라스를 꼈지만 갸름한 얼굴에 반듯한 흰 이마가 도드라진 도시풍의 젊은 여자였다.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닌 건 불을 보듯 뻔했다. 요샌 연놈들이 부부인 척도 하지 않아. 제비 수심도 못 맞추는 주제에 여기서도 감성동 나와요 하고 남자가 물어서 새벽에 나오면 한두 마리 잡을 수 있을 거요 라고 말해 주었는데 오늘 새벽에 못 나온 걸 보니 어젯밤 엉뚱한데 힘을 썼음에 틀림없었다. 노인은 뒷산의 펜션 건물을 볼 때마다 잘 지었단 생각을 했다. 작년에 서울에서 직장 은퇴하고 청산도로 내려온 남자가 지었다고 들었다. 청산도가 영화나 TV의 연속극 촬영 장소로 지은 적부터 유명했지만 관광객은 도에서 슬로시티로 지정하고부터 몰려왔다. 커다란 카페리 여객선이 추가로 취항했기 때문이 아닐는지 카페리는 여행사의 대형 버스를 두 대씩 싣고 들어왔다. 청산도 곳곳에 펜션 건물이 들어선 건 이때부터였다. 펜션은 시설은 좋지만 숙박비가 비싼 게 흠이었다. 노인은 산 중턱에 지어진 펜션 건물이 온통 흰색인 게 마음에 들었다. 바닷가엔 흰 건물이 제격이거든. 그 뭐냐? 카사블랑카, 하얀 집. 무식해도 이 말뜻은 잘 알고 있지. 외국 영화 제목이었잖아. 젊었을 적 난 영화광이었거든. 노인은 잠시 유쾌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백바지를 입고 다니던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땐 폼 무지 잡고 살았어. 난 춤꾼이었거든. 추만한 타고났다고들 했지. 트위스트 김 다음엔 내가 최고라고 했으니까. 흐흐 지르바까 차차차. 손 한번 잡아주면 여자들이 삐용 갔잖아. 그땐 춤 아무나 안 추었어. 지금은 개나 소나 다 추더군. 서울에 쓴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춤을 가르쳐준다며? 늙은이도 많이 온다던데. 허허 세상 좋아졌어. 하지만 춤은 젊어서 춰야 해. 힘 빠지면 그건 춤이 아니야. 국민체조지. 내 주특기는 탱고였어. 탱고로 전국대회에 여러 번 나갔으니까. 그런데 키 작은 게 결정적인 흠이었어. 빌어먹을. 키가 파트너만 했으니 원. 한 번은 춤을 끝내고 파트너와 나란히 서서 폼 잡고 인사를 하는데 심사위원 한 놈이 날 보고 빙그레 웃는 거였어. 조졌다 싶었지. 실력은 내가 최고였지만 맨날 2등인기라. 탱고는 남자 키가 커야 춤태가 나거든. 키가 조금만 컸어도 요렇게 바닷가에 쪼그리고 앉아있지 않았겠구먼. 젠장. 노인은 다시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춤 파트너였던 백종옥과 동업으로 주택가에 비밀 댄스 교습소를 차려놓고 춤을 가르치던 때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서울의 용산역 맞은편 미군 부대가 있던 동네였다. 예전엔 그곳에 일본식 가옥들이 많았다. 소위 적산가옥이라 불리던 집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높은 담이 둘러쳐 있고 몹시 낡아 꼭 귀신 나올 것만 같은 집을 월세로 빌렸다. 어둑한 복도 좌우로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월세가 싸다 보니 용산역 부근의 술집에 나가는 아가씨들이 새들어 살았다. 거실로 쓰는 마루방이 꽤 넓었다.
비밀 댄서 교습소는 안성맞춤이었다. 거금을 들여 미제 전축을 구입했다. 포마이카 장식장 안에 넣어서 거실 한쪽에 배치하니 보험도 나고 음질이 끝내 주었다. 당시 이런 댄서 교습소는 불법이었지만 끼 있는 여자들과 춤꾼 제비가 되고 싶은 남자들이 아름아름 찾아와서 돈벌이가 좋았다. 신문 하단에 소위 땡땡땡 한 줄 광고가 매일같이 빽빽이 실리던 시절이었다. 비밀 댄서 교습소는 강습비가 비쌌다. 부수입도 쏠쏠했다. 하지만 돈을 벌만 하면 일제 단속에 걸려 곤욕을 치렀다. 보통땐 관내 파출소 경찰에게 용돈을 찔러주고 회식비를 대주며 넘어갔지만 일제 단속에 걸리면 본서까지 끌려가고 전속을 압수당했다. 기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어대면 비밀교습소들에게 잡혀온 여자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진을 찍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생쇼를 벌였다. 교습생들은 곧 훈방되었지만 춤선생들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즉심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고서야 풀려났다. 신용만 낸 단속이지만 걸리면 손해가 컸다. 압류당한 전축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노인은 나중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미제 전축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시발놈, 단속 나온 형사놈이 빼돌린 거야. 압수한 전축들이 뒤바뀌어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기다리라고 해놓곤 강간무소식이었다. 남들은 장소를 옮겨 바로 댄서 교습소를 차렸지만 노인은 거금을 들여 전축을 또 사려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마침 시국이 험악해져서 삼천교육대인지 뭔지 그런데 끌려갈까봐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놈의 전 대머리 때문에 내 인생이 틀어진 거야. 제대로 살아본답시고 춤 그만두고 사업한 게 실수였거든. 나는 사업가 체질이 아닌데 친구 녀석 꿰매 넘어가서 카센터 동업한 바람에 춤 가르치며 번 돈 다 틀어먹었잖아. 자가용 붐이 일자 카센터 하면 큰돈 번다는 친구 녀석 말에 호흡한 거지. 녀석은 자동차 정비 기술자였거든. 말하자면 나는 자본을 대고 녀석은 기술을 댄 건데 자본은 날아가고 기술만 남았지. 녀석은 지금 지 동네에서 제일 큰 자동차 공업사 사장이야. 친구놈 좋은 일만 시켜주었어. 놈은 나처럼 무식한데도 동네 유지랍시고 문화원인가 무언가의 원장이 됐다더군. 내 참 기가 막혀서. 구청장 선거를 도왔다나 뭐했다나. 하지만 내 인생은 그때부터 종식이 시작했어.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빚지고. 그래, 인생 살면서 빚은 지지 말아야 해. 인생은 빚 때문에 망하는 거야. 다단계니 기획 부동산 같은 거로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쫓겨 다니게 된 것도 그놈의 빚 때문이었어. 겁대가리 없이 사채를 마구 빌어다 썼거든. 사채업자 놈들은 돈 앞에선 인정사정 없는 인간 말종들이야. 평소 알고 지냈다고 봐주지 않아. 결국 마누라가 병으로 일찍 죽었잖아. 해결사를 보내 안방까지 쳐들어와 방 안에 똥을 싸놓게 만든 놈이니. 그때 마누라가 기겁하고 쓰러져 누워버렸던 일을 떠올리자 노인은 새삼 분한 마음이 들어 눈물마저 글썽였다. 천벌 받을 놈들. 그때 방 안에 똥 싼 놈 지금쯤 돼졌겠지? 술 무지 처먹던 놈이었으니 간이 딱딱해져서 진적에 죽었을 거야. 남 탓할 거 없다 이 늙은 놈아. 내 놈이 댄서 교습소 백종옥과 딴살림 차린 바람에 마음고생이 더 심했던 거니까. 노인은 변명처럼 웅얼거린다. 육정은 그쪽이 훨씬 더 좋았던 걸 어떻게. 제기랄, 내 살아온 꼴이 부끄럽구먼.
난 정말 징그러운 인간이었어. 마누라가 가였구먼. 살았을 때 생고생만 시켰어. 미안하구먼. 노인은 축축해진 눈을 껌뻑거리다가 목에 낀 가래를 뱉어냈다. 아들 하나를 남겨두고 죽어버려 사실 고생은 자기가 더한 셈이란 생각이 들었다. 마누라가 복수 한번 톡톡히 한 거야. 사업 같은 걸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난 사업가 체질이 아니거든. 난 타고난 춤꾼인걸. 그냥 춤꾼으로 살았어야만 했어. 춤꾼이 뭐 어때서? 창피할 것도 없었는데. 돈벌이가 들쑥날쑥했어도 행복했었잖아. 끝까지 한 길을 봤으면 성공이라도 했겠지. 단속이 심할 땐 죽은 듯이 지냈으면 되었고 나중에 댄스 학원 내서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 세상이 이렇게 바뀔지 누가 알았노? 그 친구들이 부럽구먼. 사는 게 행복할 거야. 늙어서도 마음껏 춤을 출 수 있으니.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형님 집에 맡겨놓고 청산도로 도망쳐 들어온 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대. 섬에 들어와선 어선도 타고 업판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며 살았다. 2, 3년 전까지 다시마 양식장이나 전복 양식장에서 힘든 일도 하며 먹고 살았다. 현재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타고 있으니 최악은 면한 셈이었다. 가끔 아들이 돈을 보내주면 완도에 나가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좋은 낚싯대도 장만했다. 이만하면 호강이지. 아들이 잘 커주었구먼. 형수님이 자식을 못 낳는 바람에 아들처럼 받아주고 대학도 보내주었어. 녀석 머리가 좋았거든. 그건 지 어미를 닮았어. 국민학교 때 공부를 곧잘 했다더군. 친정이 재직에 가난한 바람에 중학교엔 못 갔다지만 아들이 공부 못했으면 형수님이 아무리 마음씨 좋았어도 대학엔 안 보내줬을 거야. 장가도 갔고 애들도 낳았으니 됐지. 며느리와 손자 녀석들이 나 같은 섬 늙은이는 나 몰라라 하고 사는 것 같아 서운하지만 그래 좋아. 큰알배를 친알배로 여기며 살라고 해. 흠, 내겐 오히려 편하지. 작년에 아들이 혼자 내려왔을 때 그렇게 말해주었어. 속으론 눈물이 나더구먼. 내겐 가끔 용돈이나 주면 된다고 했어. 새들어 사는 집 꼴보고 돈 벌면 청산도에 집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신통지 않은 게야. 노인은 사흘 전 연락도 없이 불쑥 청산도로 내려온 아들을 떠올렸다. 머리 좀 식힐 겸 휴가차 내려왔다고 했지만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노인은 캐묻지 않았지만 사업이 힘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아들 녀석은 노인이 새들어 사는 집이 불편한지 청산도의 명성지 중 한 곳인 권덕리 범바위 근처에 있는 한 펜션으로 가서 쉬겠다고 말했다. 노인은 평소 애지중지 아끼는 낚싯대와 장비를 챙겨주었다. 아들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자 노인은 속으로 걱정이 들었다. 직장은 왜 때려치우고 나와서 사업을 하는 건지 원참. 미리 알았으면 악착같이 말렸을 텐데. 애비 닮았으면 사업가 체질이 아니거든. 다시 직장 들어가면 안 될까? 제기랄. 사는 게 걱정거리 투성이구먼. 낚시질이나 하며 편하게 살다 죽으려고 했는데 걱정거리가 또 생겼어. 아들을 생각하자 노인은 괜스레 안절부절 못했다. 사는 게 고역이다 고역이야. 노인은 입에 고인 침을 가래와 함께 힘껏 뱉어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고 몸통을 좌우로 크게 흔들었다. 늘어지게 기지개를 켠 노인은 좌우로 뻗은 두 방파제의 안쪽에 자리 잡은 청산항을 바라보았다. 밤새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완도행 첩배가 출항을 준비하는 게 보였다. 시동이 걸리면서 선체가 부르르 떨었다.
시꺼먼 연기가 한움큼 배 위로 솟아올랐다. 엔진 소음이 해수면을 타고 이곳까지 들려왔다. 항구에서 고등어나 삼치잡이 어선들이 모습을 감춘 건 벌써 오래전이었다. 이젠 새벽에 등대에 나와 있어도 새벽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선을 구경할 수가 없었다. 남서해의 업전진 기지로 수시로 파시가 열리던 번잡한 어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노인에겐 무엇보다 이게 아쉽기만 했다. 그게 좋아서 여기 눌러 산 건데 이제 선착장엔 전복 양식장을 오가는 작업선들만 정박해 있을 뿐이다. 이 배들은 물간이 필요 없다 보니 바닥이 평평하고 작은 조타실과 기중기 하나만 달랑 달고 있는 모양이 어선들에 비하면 멋이 없었다. 밤바다를 밝히는 전등도 달려있지 않았다. 신형 모터를 달아서 엔진 소리가 요란하고 속력이 엄청났지만 왠지 쓸데없는 일 같기만 했다. 선수를 지켜들고 경주하듯 항구 밖으로 달려나가는 작업선들을 보며 노인은 까닭 모를 소외감을 느꼈다. 세상의 변화가 낯설었다. 완도 근해에서 전복 양식업이 성행하고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다. 항구에서 고기잡이 배들이 사라지자 선착장에선 생선 비린내가 사라졌다. 노인은 수협 건물 벽에 걸린 현수막을 볼 때면 입맛이 씁쓸함했다. 남의 제일의 청정 항구로 가꾸자란 문구였다. 흥, 청정 항구면 뭐해? 섬 어디로 가나 전복 양식장에서 쏟아버린 시꺼먼 플라스틱 배양판이 볼썽사납게 쌓여있는데 생선 비린내가 차라리 더 낫지. 갈매기도 잘 날아오지 않는 어항이 뭐 좋누? 전복 양식과 관광 수입으로 청산도 주민들의 생활 형편은 훨씬 나아졌다. 본래 농업이든 어업이든 물산이 풍부한 섬이었다. 지하수가 풍부해 섬인데도 쌀농사가 잘 되었다. 삼치나 고등어사비로 큰 돈을 번 선장도 꽤 있었다. 그러나 진짜로 돈을 번 사람들은 멸치잡이 배나 삼치잡이 배들에서 쏟아져 내린 선원들이나 전국에서 몰려든 수산물 중개인들에게 밥과 술을 팔고 여자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었다. 수시로 파시가 열리던 옛날엔 항구 뒷골목에 술집이나 다방이 수십 개가 몰려 있었다. 대부분 외지에서 술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청산도 곳곳에 땅을 사두고 나중에 발빠르게 전복 양식업에도 손을 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다. 오늘날 청산도의 알짜배기 부자들은 이들이 아닐런지. 청산도 토박이 선장들 개틀된 지 오래야. 세상이 변하면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법인데 그물 던져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몰랐으니 개틀될 수밖에. 이젠 양식업이 대세라잖아. 옛날엔 선장이 최고였지만 이젠 아니란 말씀이지. 옛날에 잘 나갔으면 뭐하노. 고기 잡아 번 돈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아파트 사주고 장사 미천 대주느라 빈털털이 되었는걸. 그런 늙은이 청산도에 많아. 하나같이 병이 들어 골골 하더구먼. 노인은 오늘따라 옛 시절이 아쉽기만 했다. 불과 10여 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아침마다 업판장에 나가 어부들이 철 따라 잡아오는 각종의 싱싱한 물고기들을 구경하는 재미로 살았었다. 그땐 항구에 허드렛 일도 많아 혼자선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었다. 지금은 다시마나 전복 양식장에 일거리가 있지만 힘이 부쳐 일할 수가 없었다. 늙었다고 써 주지도 않았다. 흠, 노인은 괜스레 여기저기 빈정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연신 콧방귀를 낀다. 전복 양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옛날의 청산도 어부와는 생김새부터 달라졌다. 돈 생기면 얼굴부터 깨끗해지는 법인께 마음도 깍쟁이처럼 깔끔해져서 그게 문제지? 옛날 선장과 어부들은 후줄근에도 인성머리가 있었거든. 지금은 병치레들 하느라 어울리지 못해 아쉽구먼. 시장 골목길에 나와 막걸리라도 마실 수 있으면 그건 행복한 축에 속해. 중풍이라도 들어보아. 여기선 완전 방한 고려장 신세야. 자식들은 완도읍이나 도시로 나가 사니 돌봐줄 수도 없고 거기다 마누라까지 없어 보아. 비참한 신세지. 이때는 빨리 죽는 게 상책이야. 아쉽다 할 때 가는 게 최고인데 말씀이야. 노인은 자신이 건강 하나는 타고났다고 생각하며 중얼거린다. 정력도 셌지. 지금도 그렇고. 허나 혼자만 건강하고 거기가 세면 뭐하누? 놀아줄 친구도 대주는 여자도 없는걸. 아직 불뚝불뚝 선다만 늙은 나이에 혼자 그짓하기도 민망하고 제기를. 노인에겐 어부들과 색시집에서 상다리 두들기며 놀던 시절이 새삼 그리워졌다. 하루하루가 외롭다 보니 옛일이 수시로 떠올랐다.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냥 춤추며 살았어야 했어. 그게 내 인생이었어. 지난해 우연한 기회에 전복 양식업을 하는 동네 박씨에게 왕년의 춤솜씨를 자랑하다 엉뚱하게도 춤선생으로 엮인 일이 떠올랐다. 두 달 동안이었지만 용돈도 벌고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나 끝은 씁쓸하게 끝났다. 발이 넓고 한량기가 있는 박씨가 노래방을 빌려놓고 동네 사람, 정확히는 노래방 사장 부부와 동네 부부 세 쌍 등 모두 9명을 불러 모았다. 이들 중에는 호라비처럼 혼자서 참석하는 고철장사 정씨도 있었다. 완도읍에서 사는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노래방은 방파제 입구에 위치해 있어 청산항의 중심지로부터 얼마간 떨어진 곳이었다.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빌리는 커다란 방에서 노인은 지르박과 블루스 그리고 트로트의 기본 스텝을 가르쳐 주었다. 왕년에 춤선생을 해서 남녀 스텝을 동시에 알고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응용 스텝이 많이 생겨나도 기본 스텝은 변하지 않는 법이었다. 평소에 남몰래 스텝을 밟아보곤 해서 기본은 잊어먹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유행하는 스텝을 알지 못해 걱정이 앞섰다. 그러다 노인은 쾌재를 불렀다. 하루 종일 컴퓨터에 코를 박고 있다시피 하는 동네 마트 사장을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소주며 라면 등은 농협까지 갈 것 없이 그 마트에서 사 먹었다. 노인은 마트 사장에게 인터넷으로 춤의 동영상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대충은 알고 있거든. 마트 사장이 서울 상암평에 있다는 한 댄스 학원에서 올려놓은 사교춤 동영상을 찾아냈다. 노인은 마트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현재 유행하는 스텝을 눈여겨보았다. 예나 지금이나 춤선생들은 기본 스텝을 조합하거나 응용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스텝들을 만들어냈다. 노인은 노래방 같은 좁은 공간에서 추기에 좋은 스텝들을 골라냈다. 흐흐, 재미있구먼. 난 타고난 춤꾼이란 말씀이야. 동영상을 보며 혼자 길길대자 마트 사장은 영감님 나중에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말했다. 노인은 춤 가르치는 일로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일주일에 두 번씩 2개월 동안 춤을 가르쳤다. 박씨가 교습생에게 부부당 월 3만 원씩을 걷어주었다. 가끔 점심도 사주고 회식 자리에도 불러주었다. 이들은 만나면 온통 춤에 관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춤 처음 배울 땐 누구나 다 그래. 나도 해봐서 알거든. 급기야 완도업에 몰려나가 콜라텍에도 가보는 것 같았다. 시도 때도 없이 노래방에 몰려온다면서 노래방 주인 남자가 투덜거리다가도 곧 함께 춤 이야기를 하며 낄낄거렸다. 춤을 배우고부터 부부금슬이 좋아졌다며 콜라텍이나 무도장이 없는 섬에서는 노래방이야말로 춤 배우기엔 안성맞춤이었다. 노래방 주인 부부가 춤바람이 났으니 장소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 셈이었다. 그러나 미천이 바닥난 노인은 두 달이 못 되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완도업에 나가 정식으로 춤을 배우자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을 얼핏 들었다. 이어가꿈은 왕년엔 날리던 춤선생이었는데 말이야. 방파제에서 낚시하다 멀리 노래방에서 몰려나오는 그들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었다. 대낮인데도 술을 마시고 노래까지 한바탕 불러제낀 모양새였다. 연놈들이 춤바람 나서 노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먼. 저것들이 부부들인 게 천만다행이야. 부부가 함께 춤바람 나서 노는 건 보기 좋은 걸. 노인은 교습생들 중에 혼자 참석하는 고철장사 정씨를 호기심을 갖고서 눈여겨보았다. 전에 춤을 배웠는지 완전 초짜는 아니었다. 노인은 정씨를 가끔 선착장에서 본 적이 있었다. 키가 크고 서글서글한 외모여서 기억에 남아 있었다. 정씨는 인성이 많은 사람 같았다. 부부들 회식 자리에서 노인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서 고마웠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노인한테서 그만 배우자고 주동한 것도 이 사나이란 걸 알았다. 그러나 불쾌하진 않았다. 그만둬야 한다 하면서도 입이 안 떨어져 문거적대고 있었던 것이니 오히려 고민을 덜어준 셈이었다. 어느 날 완도읍 내의 콜라텍을 몰려가더니 그곳의 춤선생한테서 배우자고 정한 것 같았다. 노인은 정씨에게서 고향은 성산도인데 사는 집은 완도란 말을 들었다. 결혼은 했소? 애들은 몇이요? 하고 물었지만 정씨는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직업은 고철 수집상이라는데 사람들은 그가 돈을 꽤잘 번다고 말했다. 그까짓 고철 수집해서 몇푼 번다고? 노인은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 정씨가 어느 날 카페리에서 소형 봉고트럭 두 대를 차례차례 하선시키느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노인은 신기하게 지켜본 적이 있었다. 카페리 선원들은 딴청을 해가며 기다려주는 것 같았다. 선착장에서 할일 없이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구경하다 이 광경을 목격한 노인이 물었다. 기사한 사람은 어디 간 거유? 제가 두대 몰고 왔습니다, 영감님. 아니, 어떻게? 싣고 내릴 때만 좁뱅이 치면 되거든요. 정씨가 상말을 썼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다. 날 우습게 본 거다, 이거지? 어쨌건 정씨의 설명은 이러했다. 그가 수집하는 폐품은 고철이나 가전제품 같은 작품들과 알루미늄처럼 감나가는 비철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분리해서 싣기 위해 두 대를 끌고 온 거란다. 예상되는 분량이 한 대로 부족한 데다 완도로 싣고 가서 냉장고 TV 등의 고철 작품과 알루미늄 비철을 분리하려면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두 대에 분리해서 수집한다고 말했다. 완도에 나가 선착장에 세워두고 따로따로 고물상에 팔아넘긴다고 말했다. 버리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소? 가끔요. 몇 개월 동안 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아놓다 보면 한 대론 모자랄 때가 있어요. 트럭이 작아서 말입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구닥다리 물건 빨리 내버리고 신제품 장만하라고 설득하는 게 제 일입니다. 먹고 살만한데도 짠돌이들이라서 안 사거든요. 세상 겁나게 좋아졌는데 안 사면 나만 억울하지? 하고 말해줍니다. 그럼 솔깃해합니다. 허허, 오늘은 가서 씻고만 오면 됩니다. 양이 많아요. 정사장이 노인한테 눈을 깜빡해 보였다. 오호, 이 친구 눈은 왜 깜빡이는 거야? 청산도는 제 나와바리라서 딴 사람은 쇠조각 하나 구경 못합니다. 이쪽 남해 일대에 카펠이 들어가는 섬은 제가 꽉 잡고 있어요. 일은 허수쓰레기 같아도 수입은 짭짤합니다. 수입이 짭짤하다고? 그까짓 고물 팔아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선착장 광장에 세워진 정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다. 정씨가 광장 주차장에 세워둔 봉고 트럭에서 내리더니 화물칸에 실린 폐품들을 줄로 단단히 묶는 게 보였다. 완도로 나가는 카페리에 트럭을 실을 참으로 보였다. 이번엔 트럭이 한 대뿐이었다. 폐품들을 정리하고 줄로 묶고 있는 정씨를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노인은 정씨가 마을버스에서 내려 선착장으로 걸어가는 여자들에게 연신 눈짓과 손짓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을 목격했다. 어떤 여자가 지나갈 땐 야구 경기 중심의 스트라이크 동작을 멋들어지게 해 보였다. 여자는 모른 채 하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노인은 정씨와 청산도 안악들이 대놓고 아는 척은 안 하지만 은근히 눈을 맞추고 손짓 몸짓으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걸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다. 노인은 비로소 정씨의 사업상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았다. 오호라, 저 친구가 꽉 잡고 있다는 게 바로 이거구먼. 청산도 구석구석에 있는 집집마다에서 안주인들이 쓰던 물건을 내주지 않는다면 저 사업이야말로 허당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정씨가 마을 주민에게서 사전 주문을 받아 스마트 TV나 전자밥통,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하이마트보다도 더 싼 값으로 구입해서 집까지 배달해주는 사업을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오래 쓴 가전제품들을 내버리도록 설득하는 일이 이 사업의 관건처럼 보였다. 안주인들과 친하지 않다면 애초에 꿈도 꿀 수 없는 사업이 아닐까 싶었다. 하하... 정씨를 생각하던 노인은 절로 웃음이 나와 큰 소리로 웃었다. 돈 버는 일에선 정씨보단 훨씬 잼병이었어도 여자 꿰는 일은 정씨 못지않게 도 같았던 옛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웃어젖이던 노인이 중얼거렸다. 마누라한텐 미안했구먼. 정씨의 사업상 비밀을 훔쳐보고 난 후의 일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밤낚시하러 방파제 등대로 나갔다가 정씨를 목격했다. 낮술에 취해 낮잠을 늘어지게 잔 바람에 자정이 되어도 잠이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마침 굵은 씨알의 고등어가 잘 잡혀 방파제로 나갔다. 등대 뒤쪽에서 요상한 소리가 나서 노인은 얼른 석중 밑으로 내려가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얼마 후 남자와 여자가 등대 뒤에서 걸어나왔다. 맞은편 항구로부터 넘어온 희미한 불빛으로 남자는 정씨이고 여자는 선착장 골목길에 있는 식당의 여주인임을 알았다. 남편이 선장이었는데 엉뚱하게도 육지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여자는 정씨보다도 나이가 한참 위였고 참한 인상의 여자였는데 남편이 죽자 갑자기 살이 쪄서 볼품없게 되어버렸다. 노인은 그녀의 몸매를 볼 때마다 가엾은 생각이 들곤 했었다. 두 사람이 방파제 위를 나란히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자 미소가 절로 나왔다.
저 인간 복받을 개그맨은 동네 사람들과 노래방에 왔다가 바람 쐬러 나온 척 하며 둘이서 등대까지 걸어온 걸까? 노래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글쎄 정시가 청산도에 들어오는 날이면 늦은 시각을 틈타 이곳 방파제 등대로 와서 몰래 데이트를 하는 건지도 몰라. 남의 이목도 있으니 식당에 딸린 살림집에서 대놓고 그 일을 벌일 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 정시 저 친구 마음에 드는구먼. 컴컴한 방파제 위를 걸어나가던 두 사람의 뒷모습이 노인의 뇌리에 남았다. 생각날 때마다 절로 웃음이 나왔다. 노인은 덩달아서 옛 시절 정부 났던 여자들에 대한 추억에 잠겼다. 섬에서 사는 게 부쩍 외롭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옛날 일을 떠올려 보는 게 일과가 되었다. 연락 끊고 지내는 친구들도 보고 싶어졌다. 결혼하고서도 바람 피우는 일을 끊지 못했으니 추억할 여자들이 꽤 되었다. 모두 춤을 잘출때 사귄 여자들이었다. 얄궂게도 마누라와의 추억은 생각나는 게 없었다. 고통을 안겨준 일 외에는 마누라한텐 정말 미안했구먼. 요즘 들어 이 말이 걸핏하면 노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2시간째 낚싯대를 펴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 노인은 산중턱의 펜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다. 저것들이 밤새 뭔 짓을 했는지 몰라도 아주 퍼질러지게 자는구먼. 아침 햇살을 받은 하얀 집은 발광체처럼 빛났다. 노인은 에쿠스 타고 온 남자가 새벽에 방파제로 낚시하러 나올 거로 예상을 했었다. 당연히 여자도 따라 나올 테고 한발 먼저 나와서 마중하듯 기다렸던 건데 해가 곧 중천인데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자 노인은 맥이 빠졌다. 어제 노인은 서툰 낚시질이긴 해도 낚시에 온통 정신을 빼앗긴 남자의 뒤쪽에 떨어져 앉아 먼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여자를 흘끗흘끗 바라보았다. 여자를 계속 훔쳐보는 게 민망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가는 걸 어쩔 수가 없었다. 여자는 댄서 교습소를 같이 하던 백정옥을 생각나게 했다. 여자를 슬쩍만 보아도 노인은 가슴이 아렸다. 파라솔 밑으로 보이는 선글라스 낀흰 얼굴과 공주머리처럼 따올린 뒷머리, 갸름한 목덜미와 오똑한 콧날은 영락없는 백정옥의 얼굴 모습이어서 노인은 시선을 떼지 못했다. 무심한 저 표정은 사실 쓸쓸하단 뜻이지. 유부남을 사랑하니 그렇지. 불법 댄스 교습 일제 단속에 걸린 날, 경찰서로 함께 연행되어 온 10여 명의 남녀 춤 선생들과 통금 위반이나 노상 방뇨 등의 경범죄 위반자들과 뒤섞여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백종옥은 유치장 벽에 기대선 채 시종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딱장차로 법원에 실려가서 약식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지불한 사람은 11시쯤 풀려났다. 불고기를 사 먹자고 하자 백승옥은 아니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했다. 유치장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짜장면만 생각했다며 환하게 웃던 그녀의 미소가 생생하다. 밤새 물한 모금 마시지 않았고 아침에 나눠주던 유치장 도시락도 거들떠보지 않더니 짜장면 먹을 생각만 한계로군. 백정옥은 입이 짧은 여자였다. 노인은 어제 오후 내내 백정옥에 대한 그리움에 잠겨 있었다. 찌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바람에 고개가 무르도 입찌를 놓치기 일쑤였다. 한눈을 파니 고개가 잘 낚이지 않았다. 매번 타이밍을 놓쳤다. 노인은 미끼를 갈아 끼울 생각도 않고 물결에 흔들리는 찌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60이 넘었으니 이제 저 여자처럼 곱진 않을 거야. 결혼했으면 자식도 낳았을 테고 혹시 개떡 같은 놈 만난 건 아니겠지. 남자 잘 만났으면 귀여움 받고 살 여자구먼. 지금 어느 하늘 아래서 살고 있을꼬. 노인은 때 아닌 그리움에 사로잡혀 두 다리에 힘이 다 빠져나갈 정도였대. 경찰의 일제 단속에 걸려 재산 목록 1호처럼 애지중지하던 미제전축을 압수당하고 찾지 못하자 댄서 교습을 다시 시작할 의욕이 없어졌대. 마침 살벌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삼청교육대인지 뭔지 하는 곳에 보내질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던 터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다 보니 백정옥과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어느 날 백정옥은 고향에 다녀오겠다며 서울을 떠났다. 한 달이 지났어도 돌아오지 않고 전화도 없었다. 전화가 귀하던 시절이었으니 시골집엔 전화가 없었다. 휑하니 텅 빈 댄서 교습소의 한 구석, 교습생이 돌아가고 나면 커튼으로 칸막이를 치고 잠을 자던 좁은 공간이 견딜 수 없게 싫어졌다. 그곳에서 매일 밤 백승옥과 사랑을 나누곤 했었는데 몸만 빠져놓은 이부자리가 흉물스럽게 보였다. 백승옥의 흔적은 방 안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일본식 집이라서 천장이 유난히 높았던 넓은 마루방이었다. 단속에 겁을 먹은 교습생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자 큰 방은 휑하니 넓기만 해서 정이 뚝 떨어졌대. 단속 형사한테서 전축을 되찾는 일이 어려워지자 숨을 때려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대. 백정옥이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자 별의별 상상이 다들고 배신감이 들었대. 조금만 더 참고 견뎠어야 했어. 단속에 걸린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제기를. 월세 빼고 전화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백정옥과도 영영 이별하게 된 거야. 고향 집으로 찾아가 볼 생각도 안 했고 하긴 주소를 적어둔 쪽지를 어디다 처박아 뒀는지 찾지 못했으니.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마누라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 마음이 늘 갈팡질팡했으니까 염치 없게도 집으로 기어들어갔지. 어린 아들 녀석 얼굴 보고 싶어 들어갔던 거야. 사실은 사업한다고 직장을 간둔 아들이 떠오르자 노인은 또다시 근심에 잠겼대. 녀석이 직장 다니기가 힘들었나? 왜 갑자기 그만둔 걸까? 개떡 같은 상사를 만났던 건 아니었는지.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거든. 지가 잘해도 소용없어. 못된 인간 만나면 될 일도 안 돼.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잘 돼야 할 텐데.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던데. 노인은 후회와 걱정이 뒤범벅이 된 기분이 들었다. 새벽부터 방파제 끝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는 게 처량하단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심심해도 처량하단 생각은 안 들었어. 그런데 오늘은 내 심사가 요상하구먼. 엉덩이가 저려 노인은 석죽에서 몸을 일으켰다. 등대의 발판 위로 올라서서 허리에 양손을 걸치고 목을 몇 차례 좌우로 돌렸다. 몸통과 팔다리를 세차게 흔들자 우울한 심사가 조금 가셨다. 노인은 발돋움을 해서 항구의 오른쪽 너머를 살펴본다. 선착장에서 방파제로 향하는 산책로 끝에 등대의 여관이 보였다. 청산도 곳곳에 새로 지은 펜션들에 비하면 외양부터 후져 보이는 3층 건물이었다. 항구 바로 옆에 있어서 한때는 최고로 인기 있던 여관이었다. 바다 쪽 방들의 창문이 모두 닫힌 걸 보면 투숙한 손님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노인은 등대 여관의 안주인인 해남댁이 진적에 일어나 섬 남쪽의 갯바위로 가서 낚시하고 있을 거로 짐작했다. 그쪽 해안에서
5자짜리 감성돔이 올라오고 있었대. 이 여자가 뭔 고기 욕심이 그리 많은지 원. 노인으로선 그곳까지 이동할 자동차도 없을 뿐더러 누가 차를 태워준다 해도 갯바위까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동하는 게 힘들었대. 고기는 덜 아껴도 이곳 방파제를 선호하는 이유였대. 섬 안 곳곳의 명성지마다 펜션들이 생기고부터 항구 인근의 여관과 민박집은 관광철임에도 주말에만 겨우 손님이 들었대. 등대 여관은 옛 시절엔 여행객들과 특히 낚시꾼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낚시꾼도 잘 찾아오지 않는다. 완도에서 낚싯배가 직접 청산도 갯바위로 붓기 때문이었다. 낚싯배들이 마력수가 높은 신형 모터를 달고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낚싯배들은 완도에서 청산도 앞바다까지 30분 정도면 도달했다. 청산항엔 한 척의 낚싯배만 달랑 남았다. 등대 여관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건 여관 주인인 김근업이 사고로 목뼈가 부러져 방구들 신세가 된 바람에 더욱 그렇게 되었대. 여관 1층 건물의 살인 생선 횟집이 장사를 못하자 숙박 손님마저 끊겨버렸기 때문이었대. 해남댁은 평소에도 안주인 노릇은 커녕 밖으로 놔두는 걸 좋아하는 별난 여자였는데 남편이 방 안에 누워버리자 아예 여관을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었대. 틈만 나면 청산도의 명당 갯바위로 가서 낚시를 한다거나 산속을 헤매며 약초나 산나무를 캐고 또 최근엔 희귀한 풍란을 찾는다고 해안 절벽가의 숲을 뒤지며 돌아다녔다. 재작년에 청산도로 펜션을 지어 이주한 한 남자가 풍란을 캐어 몇천만 원을 벌었단 소문을 듣고부터 눈이 벌게 져서 찾아다녔던 것이다. 후에 그 남자가 20년 이상 난을 연구했던 사람인 걸 알고서야 포기했다. 온 산속을 헤맸지만 난은 구경도 못했다고 투덜거렸다. 해남댁은 자기 좋은 일엔 억척스러울 정도로 부지런한 여자이다. 올봄에도 청산도 지천에서 자라는 고사리를 쉬지도 않고 캐서 직접 말린 후 선착장에 있는 특산품 가게에 팔아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 남들보다 선업에 더 많이 캐는 바람에 완도업 시장에도 팔았다. 배로 실을 보내면 돈을 입금해 주었다. 언제 올지도 모를 손님을 기다리며 온종일 여관 안에 처박혀 있을 순 없는 노릇이란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민박집의 안주인들처럼 선착장에 나가 배에서 내리는 여행객을 호객해 오는 일은 굶어 죽어도 못할 그런 여자였다. 청산도 토박이인 김근업은 한땐 낚싯배 선장으로 명성을 날렸다. 참돔철이 되면 배물간 가득히 참돔을 낚아오곤 해서 모두들 혀를 내둘렸다. 그러나 전처와 사별하고 낚싯배 사업이 시들해지자 온종일 화투판에서 술에 취해 노닥거리며 지냈다. 그러던 중 청산항 인근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청산도로 살러 들어온 못생긴 노처녀 해남댁을 만났다. 남자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긴 여자였는데도 김근업이 틈만 나면 해남댁에게 남자 맛을 실컷 맛보게 해준다는 소문이 들렸다. 시집간 적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녀를 해남댁이라 불렀다. 사람들 눈엔 해남댁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 해남댁이 어느 날 청산도의 땅부자가 되었다. 도에서 청산항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려고 기존의 방파제를 두 배로 키우고 맞은편에도 새 방파제를 만들고부터였다. 항구 앞의 바다도 매립하여 광장과 주차장을 만들었다. 바다 매립과 방파제 건설에 필요한 돌과 흙은 항구 옆에 있는 작은 산을 발파해서 사용했다. 산 밑에 있던 그녀의 땅 일부가 수용되고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수년에 걸친 공사가 끝났을 때
바다에 면한 그녀의 나머지 땅은 알짜배기 땅이 되어 있었다. 외로웠던 노처녀에게 남자를 실컷 맛보게 해준 김건업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혼했다. 그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처가집에서 데려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이곳에 여관 건물을 지었다. 1층에 생선 횟집을 내서 김건업이 배를 타고 나가 직접 잡아오는 감성동과 참동과 농어 같은 고급 생선을 수족관에 채웠다. 청산항에서 제일 가는 자연산 횟집으로 장사가 잘 되었다. 노인은 이들 부부가 10년 정도는 돈도 벌고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을 거란 생각을 해본다. 어장이 쇠퇴하여 파시가 없어지고 관광객들이 인터넷 예약을 통해 섬 곳곳에 있는 펜션으로 흩어지고부터 장사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어느 날 김근업은 산 너머 포구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놀다가 술에 만취한 채 트럭에 올라타서는 그대로 후진시켰다. 트럭은 바다로 떨어졌고 그는 목뼈가 부러졌다. 간소대라서 바위가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만조였다면 익사했을 것이다. 6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김건업은 화장실이나 겨우 다닐 수 있는 신세가 되었다. 3년째 경추보호대를 목에 두르고 방 안의 벽에 기대앉아 TV를 보며 하루해를 보냈다. 김건업은 문병원 사람에게 눈만 돌려 마지못해 웃었다. 그의 표정은 기괴할 정도로 끔찍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해남댁은 젊어서 외지를 떠돌며 온갖 구전일을 하며 혼자 살다가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고향인 해남으로 불려왔다. 그녀가 친정아버지를 어떻게 정성껏 돌보았는지는 비록 당시에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그 청산도 땅을 혼자서 물려받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소문엔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괘씸하게 여긴 나머지 시집 안 간 막내딸에게 이 땅을 몽땅 물려주었다고 한다. 청산항이 확장되기 전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파도에 밀려온 부표 등의 스티로폼과 온갖 바다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있는 땅이었지만 뒷산이 발파되어 반이 날아가고 긴 방파제와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나니 명당 자리가 되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술과 화투로 세월을 보내던 김건업에게 못생긴 노처녀 해남댁은 청산도의 보물 중의 보물로 보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그런대로 속셈이 맞아떨어졌다고 노인은 생각해 본다. 김근업의 사업 수완으로 여관과 횟집은 한때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그러나 세상이 또 바뀌었다. 카페리에서 줄을 지어내려는 관광객들을 호객하려고 선착장으로 나와 서성대 보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민박집 할머니들의 풀 죽은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관광객들은 모두 언덕 너머에 있는 명성지 펜션들로 3355 마을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떠나버렸다. 김근업에게 화투놀이와 술버릇이 되살아났다. 그날 화투판에서 돈을 잃은 김근업은 술이 잔뜩 취해 픽업트럭을 후진시키다가 거리 측정이 헷갈렸다. 포구의 선착장 너머로 트럭이 넘어갔다. 트럭의 뒷부분이 썰물로 드러난 큰 바위에 부딪혔을 때 핸들을 꽉 잡고 있었던 김근업은 영문도 모른 채 기절해버렸다. 장사가 안 되고부터 해남댁과 김근업 두 사람은 걸핏하면 서로 으르렁대는 게 목격되었다. 노인은 평소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한 게 사실이었다. 해남댁이 남편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김근업이 밤일 하나만은 끝내주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산다는 말이 들렸다.
김근업이 허리를 쓰지 못하고 누워버리자 사람들은 김근업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라고 수군거렸대. 차라리 만조대에 빠져서 그대로 익사했어야 했다고 말했대. 못생긴 외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았던 해남댁은 청산도의 쓸쓸한 외톨박이 늙은이 노인한텐 오라버니라고 부르며 잘 대해주었대. 봄이 와서 뒷산에 올라가 고사리를 캘 때면 노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용돈을 벌도록 해주었대. 어느 날 해안 절벽이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숲속의 작은 공터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묻는데 해남댁이 갑자기 노인을 쓰러뜨리고 혁대를 불고 바지를 끌어내렸대. 해남댁이 노인의 아랫돌이 위로 올라왔대. 잔뜩 해서 두툼해진 고사리 주머니를 머리에 베고 누운 노인은 나뭇가지에 걸린 해남댁의 손바닥만한 팬티를 보았대. 금방 사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대. 해남댁이 까무를 칠 듯 요동을 치는 바람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무척이나 아쉬웠던지 그놈이 저절로 또 불뚝 일었었대. 다시 고추 선 물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해남댁이 속삭였대. 오라버니가 젊은 남자보다 더 셀 줄 알았다니까? 흥? 연거푸 두 번 일을 치른 후 나란히 앉아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함께 담배를 피웠대. 자네 명기구먼. 김 사장이 이걸 못하고 누워있으려니 죽을 마시겠어? 응? 뻐끔 담배를 피우느라 연기를 장난스럽게 하늘로 뿜어대던 해남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라버니 산 밑에 내려가면 나 아는 척 하지 않는 거유? 알았소? 아슬아슬한 해안 절벽가에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해남댁과 가끔 그 일을 하는 건 노인이 청산도에서 맛본 최고의 즐거움이었대. 산에 가산 전화를 받으면 노인의 아랫도리는 벌써 용트림을 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게 아쉽기만 했다. 그 해남댁이 오늘은 정오가 다 된 시각에 전화를 했다. 오라버니 어디유? 어디긴 나야 등대지. 노인은 은근한 애정과 서운함을 풍기며 말했다. 해남댁은 낚시 중인가? 목멱섬 기린 바위에요. 등대 거긴 고기 잘 안 나오잖아요. 편하니까 오지 뭐. 해남댁은 좀 잡았어? 겨우 두 마리 잡았어요. 3자짜리로만. 그런데 서울 사는 아들이 청산도에 놀러 왔다고 했죠? 그런디 와? 옆의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젊은 남자가 있어서 보니까 오라버니 꼭 닮았던데. 허허, 붕어빵이야. 키 작은 것도 낚시 때며 가방 많이 본 거라 딱 알아보았지. 그거 오라버니가 무지 아끼는 물건 아닌가요? 아들한텐 빌려주네. 한데 고기는 하나도 못 잡고 쪼그리고 앉아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뭔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 마냥. 회 떠먹으라고 한 마리 줄까? 회 뜰 줄이나 아는지 모르겠군. 주면 좋아하겠지만. 노인은 혼자 말하듯 중얼중얼했다. 해남댁과 전화를 끝내자 근심이 밀려왔다. 녀석의 사업이 몹시 힘든 게야. 노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청산항으로 와서 저녁이나 함께 먹자고 말할까 하다 그만두었다. 사업하는 녀석이 뭔 일로 여기서 사흘씩이나 죽지는감? 밀물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료해진 노인은 낚시 가방에서 경질 낚싯대를 꺼내 던질 제비를 만들었다. 던질 제비는 바닥 여에 자주 걸려 귀찮아도 찌낚시보다 한가한 낚시였다. 바닥 여에 붙은 노래미 큰 놈을 노려볼 생각이었다. 이틀 전 철수하는 낚시꾼한테서 써다 남은 개지렁이를 얻어놓아 던질 낚시가 가능했다. 제비를 던져놓고 하염없이 딴 생각을 하며 앉아있을 수 있으니
신선한 생각들이 오락가락하는 오늘은 이 낚시가 안성맞춤이었다. 오늘따라 방파제엔 낚시하러 나온 사람이 없어 심심하기까지 했다. 젠장, 에쿠스크 친구, 오늘 낚시 안 할 건가? 꼬리 큰 거 잡겠다고 언덕 너머로 갔나? 완전 초짜던데. 노인은 은근히 선글라스 여자가 기다려져서 방파제 입구를 흘끔흘끔 훔쳐보았다. 바늘마다 개지렁이 한 마리씩을 통째로 끼어 노래미 포인트를 겨냥해 채비를 던져 넣었다. 노인은 담배를 피워 물고 석축에 앉았다. 아들 녀석이 낚시는 안 하고 먼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는 해남댁의 말이 신경 쓰였다. 녀석이 정말이지 걱정거리가 많은가 본데. 입질이 왔다. 조리대가 앞으로 푹 수그러졌다. 노인은 낚싯대를 재빨리 잡고 일어나 대를 쳐들며 리를 빠르게 감았다. 초기에 지체하면 채비가 여에 걸리기 십상이었다. 노름이나 우륵과 같은 바닷고기들은 미끼를 물은 후 이상하다 싶으면 곧바로 바위 틈새로 파고들기 때문이다. 재빨리 고기를 물 위로 떠올리는 게 중요했다. 노인은 낚싯대에 걸린 육중한 무게를 느꼈다. 큰 놈일 게 분명했다. 낚싯대를 치켜들고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리를 감았다. 어찌나 세게 리를 감았는지 고기가 수면 위까지 단숨에 끌려 올라왔다. 한눈에도 팔뚝만한 노래미였다. 밀물이 시작되면 간혹 이런 놈이 물곤 했다. 여유를 주지 않고 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낚싯대를 들어올려 공중을 가로지르며 바늘에 매달린 고기를 던지다시피 방파제 위로 올려놓았다. 어머, 큰 고기 잡았어요? 어느새 왔는지 선글라스 여자가 환호성을 내질렀다. 낚시 가방을 맨 채로 서 있는 에쿠스 남자가 상기된 얼굴로 뒤척이는 고기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거 노래미 맞아요? 이렇게 큰 건 처음 보네. 할아버지 좋아하네. 그래도 노인은 으슥한 기분이 들었다. 익숙한 솜씨를 발휘해서 바늘에서 고기를 빼내 살림망에 넣어 물속에 던져 넣었다. 살림망 줄을 석축에 단단히 묶었다. 고기를 살려놓아야 나중에라도 회로 처먹을 수가 있었다. 고기를 잘 살려놓는 것, 그게 갯바위에서의 노인의 힘이요, 인기의 비결이었다. 두고 보라지, 내가 잡은 고기 회 떠먹으려고 안달들일 테니. 선글라스 여자가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에쿠스 남자가 조금 떨어져서 허둥지둥 낚싯대를 펴느라 부산을 떨었다. 옆 사람이 고기 낚는 걸 보고 허둥대는 게 초보 낚시꾼의 특징이었다. 바로 옆자리라고 너도 되는 게 아니거든. 물속은 완전 다른 게 곡을 파악할 줄 알아야지. 흐흐. 노인은 선글라스 여자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이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여자가 말까지 걸어온다. 어르신께서는 청산도 분이신가요? 청산도에서 살지만 고향은 다르다오. 불필요한 이야기를 찌꺼렸다. 여자가 입을 다문다. 노인은 꿈틀거리는 개지렁이를 바늘에 꿰며 검은 선글라스 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을 여자의 눈길을 의식했다. 왜 가슴이 두근거리지? 젠장.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미끼를 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음이 요상해지는구먼. 노인은 속으로 웅얼거려 본다. 나도 옛날에 당신 같은 여자를 사랑했었수. 유부남을 사랑하면 여자는 슬프게 마련이요. 한데 당신은 왜 저런 남자를 좋아하는 거유? 돈이 많아서? 달리 사랑할 남자가 없어 외로웠던 거유? 이왕 이렇게 된 거 돈이나 잘 챙기시구랴. 노인은 백승옥에게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했던 걸 상기하곤
가슴이 쓰렸다. 월세 보증금을 빼서 백승옥에게 줬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해 본다. 시골에 내려간 백승옥을 수소문해서라도 찾아냈어야만 했다. 연락이 없다고 흔적지우듯 해버린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럽기만 했다. 제기를 돈 때문에 사람 마음을 잘도 서운하게 하며 살았구먼. 선글라스 여자는 자기 남자한테로 가지 않고 뒤쪽에서 노인의 낚싯대를 계속 지켜보고 서 있다. 고기가 입질하는 모양을 보고 싶은 거겠지. 입질하면 낚싯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궁금할 테니. 그러나 고기란 지켜보고 있으면 잘 안 무는 법이야. 세상 살이라는 게 입질이 딱 맞춰오면 좋은디. 노인이 중얼거리는데 낚싯대 조리대가 쿡쿡 두세 차례 밑으로 처박혔다. 동시에 선글라스 여자의 외마디 외침이 들렸다. 이번은 전보다 훨씬 큰 입질이고 쑤셔박히는 모양새가 달랐다. 고기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름이면 가끔 낚이는 돌돔일 수도 있었다. 낚싯대를 치켜들고 힘겹게 릴을 감는데 고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채비가 튼튼해서 일단은 안심이 되었다. 돌돔이면 선글라스 여자에게 회를 떠주겠다고 마음먹었다. 직접 잡은 고기 회치면 맛이 아주 다른 게 저 친구한테선 텄고. 경황 없이 릴을 빠르게 감는 중에도 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붉은 고기가 물 위로 떠올랐다. 잠돔이었다. 넉자 가까이 되어 보였다. 이번엔 석주갑으로 끌어왔은 조심스럽게 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이곳 방파제에선 좀처럼 잡히지 않는 크기의 잠돔이었다. 선글라스 여자가 석주까지 내려와서 고기를 들여다보며 묻는다. 이게 돔이란 고기인가요? 고기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잠돔이라오. 여름이 되면 여기서도 잡히는데 오늘은 꽤 큰 게 물었구려. 저 사람은 폼만 잡지 이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지금 밀물이라 잠돔때가 들어온 것 같다고 가서 말해주구려. 여자가 애쿠서 남자에게로 가버린 지 얼마 안 되어 조리대가 또 끄덕거렸다. 끌어내 보니 또 잠돔이었다. 진학을 하고 있는 애쿠스 남자는 아직도 강간무소식이었다. 노인은 미끼를 갈고 채비를 던져 넣은 다음 석숙에 철부덕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갯바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낚시는 안 하고 먼 수평선만 바라본다는 아들 녀석이 생각났다. 여기서 며칠씩 뭉개는 걸 보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뭔 일이라도 저질렀는가? 이런 걱정이 들자 노인은 안절부절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계속 입질이 왔다. 잠돔 한 마리를 더 잡아놓고 옆을 보니 에쿠스 남자도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게 보였다. 바다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해가 뒷산에 걸렸다. 에쿠스 남자가 연달아 잠돔 서너 마리를 잡는 것 같았다. 한눈에도 두 자반 정도의 작은 잠돔인데도 에쿠스 남자는 고기가 낚일 때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될 만큼 흥분하는 것 같았다. 남자가 고기를 낚아 올리면 여자는 검정 비닐봉지에 고기를 담아 갖고서 석죽 위를 뛰다시피 노인한테로 달려와선 산림망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여자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금방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빨리 안 죽으니 천천히 갖고 와요. 선글라스 여자가 수줍은 표정으로 웃는다. 졸지에 나까지 놈의 시다바리를 하는군. 고기를 산림망에 담아주는 수고가 미안했는지 여자가 노인에게 살갑게 군다. 여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향수 냄새가 얼핏 풍겼다. 갯바람에 향수 냄새가 엷어져 있었다. 노인은 백승옥한테서 향수라기보다 분냄새 같은 게 났던 걸 추억했다. 향수가 귀한 시절이었으니
불현듯 백종옥의 질에서 나던 재취가 코끝에 맡아지는 것 같아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흥 하는 신음소리를 도해냈다. 여자가 다가오면 은근히 코를 킁킁거리던 노인은 움찔해서 속으로 숭을 그렸다. 이런 재기랄 틈만 나면 음탕한 생각을 하네. 노인은 멋쩍은 생각에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으흐, 여자의 거기 냄새는 천차만별인 건 사실이야. 해안가 절벽 숲에서 해남댁과 거위를 버릴 때 허리 아래로부터 솔솔 피어올라 코끝을 스치던 냄새가 떠올랐다. 바람 방향에 따라 그 냄새는 코끝에서 맡아졌다가 사라졌다가 했다. 쿰쿰한 냄새였지만 노인은 그 냄새가 정겹고 편안하기만 했다. 해남댁은 집을 나오기 전에 뒷물을 했을 건데 아마 대충 했거나 산을 오르느라 땀입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건지도 몰랐다. 노인은 갑자기 오금이 저려와서 몸을 부르르 떤다. 늙은 놈이 오늘따라 요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구먼. 아들 걱정하랴 여자 생각하랴 노인은 스스로도 멋쩍은 생각이 들었다. 다시 담배를 피워 물고 먼 바다를 응시한다. 노인의 낚싯대엔 입질이 끊겨 있었다. 어르신 낚싯대엔 이제 고기가 안 무네요. 저 사람 도와주시다가 그만 허허. 물고기란 게 원래 그렇다오. 오늘 신랑 기분이 최고겠소? 살림망을 들고서 퍼덕이는 고기를 신기하게 구경하던 여자가 신랑이란 말에 쑥스럽단 표정을 짓는다. 흠, 신랑이 아니라고 실토하는군. 여자가 남자에게로 돌아갔다. 먼 바다 수평선은 배한 척 보이지 않는다. 해가 뒷산으로 넘어가 산 언저리에 붉은 노을을 만들었다. 물가에 앉아 낚시질 하기에 딱 좋은 시각이었지만 옆을 보니 에쿠스 남자에게도 입질이 끊긴 것 같았다. 참돔대가 이동해 버린 것이다. 노인이 여자를 손짓으로 불렀다. 잡은 고기를 회쳐줄 테니 마트에 가서 소주하고 초고추장을 사오시구려. 어머, 그래 주시겠어요? 저 사람 회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인데 회칼과 도마도 사갖고 다니는 걸요? 여자가 신이 나서 남자에게로 가서 말을 전하는 것 같았다. 남자가 노인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한다. 흥, 너 먹으라고 회 쳐주는 거 아니다 이놈아. 노인이 웃음으로 답하며 중얼 그렸다. 한 시간 전 마지막 배로 들어오는 낚시꾼들을 보았는데 모두들 섬 남쪽의 갯바위로 간 것으로 보였다. 꾼들은 방파제를 시답잖게 여기는 게 사실이었다. 에쿠스 남자가 사들고 온 회칼이 제법 잘 들었다. 나무 도마까지 한 세트로 사들고 온걸 보면 생선회를 어지간히 좋아하는 남자 같았다. 노인은 제일 큰 참돔과 맨 처음 잡은 팔뚝만한 노래미를 살림망에서 꺼내 아가미에 칼을 찔러 피를 빼냈다. 여자가 곁에 서서 이 광경을 줄곧 지켜보았다. 에코스 남자는 아쉬운지 낚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다. 바닥에 놓인 두 물고기는 엄청 커 보였다. 언제 방파제로 왔는지 한 젊은 남자가 고기를 보고 소리쳤다. 우와, 이런 게 여기서 잡혀요? 이건 또 웬 놈? 냄새 맡고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왔구먼. 노인이 공들여 회를 뜨는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남자가 말했다. 영감님, 이 노렘이 맛있겠는데요? 맛을 아는 녀석이군. 사실 세 사람이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았다. 녀석을 먹는 자리에 초대해도 충분했다. 회가 충분하니 같이 드시구려. 여자도 맞장구를 친다. 네, 저기 큰거 많이 잡으셨어요. 여자가 살림망을 가리키자 녀석이 예의도 없이 성큼 물가로 가서 살림망을 끌어올려 들여다본다. 우와, 이거 다 여기서 잡은 겁니까? 미치겠네 이거.
말 들어보아 녀석은 낚시를 꽤 좋아하는 것 같았다. 산림망 속에서 퍼덕거리는 참돔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니 녀석이 묻는다. 소주 있어요? 와사비도 있고 간장은요? 노인이 여자를 바라보자 여자가 답한다. 소주 두 병 있어요. 초고추장도요. 와사비는 없는데. 어따 두 병 갖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와사비와 간장도 사와야겠네. 제가 가서 사오죠. 이놈 봐라. 완전 대놓고 먹으려 하네. 녀석이 에쿠스 남자한테로 가더니 말을 걸고 악수를 나누는 게 보였다. 오지랖이 꽤 넓은 녀석 같았다. 녀석이 방파제 밖으로 쨍그름으로 걸어나간다. 술이 센 놈이군. 소주 두 병이란 말에 금세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보니 녀석의 인상은 썩 좋은 게 아니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갸름한 얼굴이지만 성긴 콧수염을 길러서 거칠고 야비한 인상을 풍겼다. 체격이나 복장으로 보아선 세련된 도시남자 같지만 정체가 수상쩍어 보였다. 신세대 조폭인가? 노인은 젊은 남자를 보자 금방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섞는 여자가 못마땅했다. 이 여자 남자 되게 밝히는구먼 시부를. 방파제 위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땅거미가 짙어졌다. 등대불이 켜지고 멀리 청산항의 불빛들이 건너왔다. 에쿠스 남자가 LED 전등을 꺼내 켜자 술자리가 환해졌다. 노인은 전에도 방파제 위에서 낚시꾼들과 잡은 물고기를 회쳐놓고 술판을 벌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낚시꾼들은 바닷가에 나오면 분위기에 취해 술을 많이 마셨다. 두 남자도 술고래처럼 소주를 입속에 틀어넣는다. 여자도 제법 술을 잘 마셨다. 자연산 회에 환장하는구먼 연놈들이. 노인은 참돔 두 마리를 더 꺼내 회를 떠야만 했다. 바닷가에 왔어도 꼭 와사비 간장에만 회를 찍어 먹는 걸 보니 젊은 남자는 서울에서 꽤나 생선회집을 들락거린 녀석 같았다. 영감님, 이거 수고비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웬 호강인지 모르겠네. 소주 몇 잔을 마시더니 두 남자는 벌써 아삼육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젊은 남자가 누님 형님하고 부르며 술잔을 수건이 바꾸니 하자 술자리의 분위기가 금방 왁자해졌다. 이놈 보통 녀석이 아닌걸. 여자는 술을 납죽납죽 받아 마시며 두 남자의 대화에 양념처럼 끼어들었다. 놈들이 금방 친해지는 걸 보니 뭔가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았다. 스스럼 없어지면서 두 남자가 자기 직업을 푸념하듯 늘어놓자 노인은 귀가 번쩍할 정도로 긴장했다. 이놈들 보아라. 대화 내용으로 보아 에쿠스 남자는 부동산 개발업자이고 젊은 남자는 사채업을 하는 것 같았다. 노인은 두 남자의 대화를 귀를 쫑긋하며 들었다. 죽이 잘 맞던 두 남자 사이에 약간의 파열음도 들렸다. 에쿠스 남자가 던진 말에 젊은 남자가 거칠게 대답하고 붙어였다. 부동산은 과학인기라. 형님, 부동산이 뭔 과학이에요? 사기지? 우리 영감은 돈 몽땅 땅에 발랐다가 완전 개털됐거든요. 하하, 기획부동산한테 당했구먼. 형님은 설마 기획부동산 아니겠죠? 번지수 다른 엉뚱한 땅 보여주고 개발되면 떼돈 번다고 사기치는 놈들 말이오. 우리 영감 나중에 속은 거 알고 쓰러져 그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새끼 지금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내가 잘근잘근 씹어먹을 거요. 젊은 남자가 개거품을 물고 말하자 여자가 적극 나서며 해명한다. 이 사람은 그런 거와 달라요. 빌라지어 분양했고 지금은 경매 전문가예요. 그런 거 안 했다니 다행이요. 형님,
하여튼 우리 영감한테 사기친 놈 만나면 확 껍데기를 발라버릴 테니까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번지수 속이는 놈은 정말 나쁜 놈이야. 나중에 알았을 땐 쥐어서 잡지도 못해. 난 그런 거완 거리가 멀어. 하지만 아우, 한번 생각해보아. 땅 사는 사람은 누구나 땅값이 몇 배 뛰기를 원해. 10배 받고 팔아준다 해보아. 얼씨구나 하고 팔걸. 기획부동산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거야. 기획부동산 이 개새끼들 이거. 우리 사업 그렇게 안 해. 지역개발정보를 미리 알아내서 땅에 공동투자하거나 건물이나 빌라지어 분양하면 돈은 자동으로 굴러들어오거든. 그래서 부동산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정확하거든. 씨발, 우리 영감은 저까지 왜 그런 놈들한테 당한 거지? 내가 하는 일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야. 지금은 경기가 시들해서 경매만 하고 있어. 노인은 두 남자의 대화를 듣다가 움찔했다. 노인은 예전에 사업하다 쫄딱 망했을 때 기획부동산에 들어가서 일한 적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거세던 90년대 초였다. 그가 일한 부동산 개발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제주도 땅을 많이 팔았다. 한 번은 제주도 한라산 서쪽 능선에 있는 산지를 100m 아래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목 좋은 땅인 것으로 속여 팔았다. 제주도까지 비행기 표 사주고 데려온 투자자들은 회사가 몰래 임대한 엉뚱한 땅에 불도저를 갖다 놓고 곧 공사를 벌일 것처럼 위장하자 번지수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어찌 보면 직원들도 회사에게 속은 셈이었다. 그러나 직원들은 아무도 번지수를 확인해 보려 하지 않았다. 기꺼이 속아주었으니까. 그리고는 열심히 회사 지시대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설득했다. 엉뚱한 땅을 산 걸 나중에야 알게 된 투자자들이 고소한다면서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그땐 이미 회사는 문을 닫고 잠적한 뒤였다. 돈이 몹시 궁했던 노인은 친구한테도 그런 제주도 땅을 팔았다. 자신도 번지수가 다른 걸 몰랐었다고 변명해 보지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20여 년이 흘러 제주도 관광 붐이 일고 제주도 땅값이 치솟자 직접 찾아가서 번지수를 확인해 본 친구가 충격으로 쓰러졌단 이야기를 노인은 소문으로 들었다. 20여 년 동안 헛개비를 끌어안고 살았던 친구였으니 그 실망감이 대단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 일 때문에 진즉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노인은 생각해 보곤 했다. 그 친구에게 아들이 있다면 저 젊은 녀석처럼 날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할 건 뻔한 일이 아닐까? 노인은 사뭇 비장한 투로 중얼거렸다. 조금 전 젊은 남자의 독기어린 눈빛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들었다. 놈이 사채업자란 사실에 노인은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다. 청산도엔 왜 온 거지? 에쿠스 남자가 젊은 남자에게 물었다. 아우가 하는 그 사채업 말이야. 돈 안 갖고 튀면 어떻게 해? 요샌 신용만으로 빌려준다면서. 사채업 아니고 금융업이요 형님. 명함 드렸잖아요. 거기 파이낸스라고 써여 있잖아요. 하하, 파이낸스? 그게 허가받은 도둑 아닌가? 뭔 말씀을. 우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불러요. 돈 절실히 필요할 때 돈 빌려주는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자 꼬박꼬박 잘 내다가 원금 딱 갚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돈 빌려가서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이자가 너무 세잖아. 형님, 법정 최고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채권 수심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요. 소문 들으면 안 그렇던데 인터넷 열어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더구먼.
개중엔 독한 놈들이 있긴 해요. 형님 같으면 돈 떼먹고 튄 놈한테 좋게 봐줄 수 있겠소? 뺀질뺀질 돌리는 놈이 있거든요. 몰래 뒷정리하고 튀는 놈도 있고, 잠수탄 놈은 봐줄 수가 없어요. 알거지가 돼 있으면 방법이 없잖아. 형님, 지금 나 떠보는 거유? 중국 부자 중에 인공장기 필요한 사람 줄선거 몰라요? 콩팥이라도 떼서 돈 갚아야죠. 하하. 그런 일이 정말 있기는 있는 거야? 장기 뗀 후엔 흔적 없이 없애버리기도 한다며. 그렇게 실종된 사람들도 있다던데 정말이야? 아따, 형님. 인간 세상인데 막 나갈 순 없잖아요. 인터넷 너무 믿지 말아요. 하지만 남의 돈은 허투루 빌려 써선 안 돼요. 중요한 건못 갚아도 절대 튀어선 안 된다는 거요. 튀면 심각해져요. GPS 때문에 꼼짝 못 해요. 그건 경찰만 할수 있는 거잖아. 경찰은 룸살롱 안 갑니까? 계속 찍어주면 좋은데 건당 한 번만 해줘서 어떤 땐 힘들어요. 빨리 움직여야 하거든요. 어쨌건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아우, 궁금해서 묻는데 콩팥 한 쪽에 얼마야? 여자가 듣다 못해 끼어든다. 아이 참, 그런 끔찍한 얘기 그만해요.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생선의 맛 떨어지겠시리. 여기 어르신도 계신데. 누님, 배째라 하면서 안 갚는데 배째야지 어떻게 해요? 젊은 남자가 실실 미소를 흘리면서 말했다. 이번엔 에쿠스 남자가 대화를 중단시키며 노인에게 말했다. 영감님, 재미있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참돔 내일도 잡힐까요? 그건 모르지. 오늘 운이 좋았던 거요. 노인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소주 한 잔을 쭉 들이키고 회한 점을 와사비 간장에 찍어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치아가 좋은데도 왠지 힘있게 씹을 수가 없었다. 젊은 남자가 물었다. 여기선 감성돔 안 나옵니까? 감성돔 나오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우, 내일 우리하고 낚시하지 않을래? 내일 바쁜가? 내게 낚싯대 여분이 있어. 찌낚할 줄 알겠지? 아따, 형님. 저도 옛날엔 바다 낚시 좀 다녔수. 영감님, 여기서 감성돔 나올까요? 저기 언덕 넘어가면 포인트가 많다던데요. 노인이 서둘러 말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청산도 최고 감성돔 포인트는 바로 저쪽 갯바위 돌아간 곳이요. 노인은 방파제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이어진 산자락 끝을 손으로 가리켰다. 밤이지만 그곳에 갯바위의 시커먼 윤곽이 드러나 보였다. 그럼 내일은 저기 갯바위에서 한번 해보죠, 영감님. 큰 고기를 못 잡아 안달이 난 에쿠스 남자가 내일 낚시를 안내해 달란 뜻으로 말했다. 사례를 하겠단 말도 했다. 젊은 남자가 말했다. 나는 언덕 너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더니 할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지요 뭐. 낚싯대 좋은 거 빌려줄 수 있소, 형님? 아우, 내차 트렁크에 낚싯대 종류별로 다 있어. 좋습니다. 까짓거 섬에 왔으니 낚시도 한번 하지요. 어차피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젊은 남자가 혼자 중얼 거리듯 말한다. 에쿠스 남자가 다짐하듯 말했다. 내일은 함께 낚시하는 거야? 에쿠스 남자가 젊은 남자에게 술잔을 건네며 묻는다. 아우, 청산도엔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온 거야? 그건 비밀이오. 허허. 잠깐 망설이던 젊은 남자가 말을 이었다. 청산도가 이렇게 큰 섬인지 몰랐수. 한 큐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짭새가 청산항에 있다고 찍어져 쏘았는데 와보니 섬이 되게 크네. 누구 잡으러 온 거군.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두 남자가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린다.
노인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안절부절 못해졌다. 떠놓은 회도 충분하니 늙은이가 먼저 자리를 떠도 문제될 게 없어 보였다. 살림망에 남아있는 고기는 시장 골목 국밥집에 갖다 주고 저녁을 얻어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노인이 말했다. 참돔 남은 건 내가 가져가리다. 내일 낚시할 거면 먼동이 틀 때쯤 여기 방파제로 나오시구려. 젊은 양반은 숙소가 어디요? 이 형님 묵는 펜션에 가죠 뭐. 형님, 거기 방 있겠죠? 그럼 빈방 많아. 연놈들은 기다렸다는 듯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노인은 살림망을 끌어내고 미리 정리해둔 낚시 가방을 둘러맨 후 총총히 방파제 밖으로 걸어나왔다. 청산항의 골목시장까지 걸어오는 동안 근심스러운 생각 때문에 다리가 휘청거렸다. 뒤를 돌아보니 방파제 끝에서 연놈들이 등불을 가운데 두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저 젊은 놈은 빚대먹고 참석한 누군가를 잡기 위해 지금 청산도에 왔다는 건가? 노인은 장터 국밥집으로 가서 주인인 제주댁에게 참돔을 건네주고 막걸리와 국밥을 부탁했다. 제주댁이 오늘 고기 많이 잡았냐고 물었지만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노인이 딴 생각을 하며 멍하니 앉아있자 제주댁이 다시 물었다. 오라비, 오늘 무언 걱정거리 있어? 걱정은 뭐? 노인은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아들에게 전화해야 할지 말지를 골똘히 생각했다. 아들은 이곳에 내려오고부터 핸드폰을 꺼놓고 있었다. 필요할 때만 잠시 켜서 사용하는 것 같았다. 남가의 접속을 피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밥 한 그릇을 비우고 막걸리 한 통까지 모두 마신 후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배째라는데 째야죠 하고 말하던 젊은 남자의 표정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먼동이 트자 노인은 낚시 가방을 들고 방파제로 나갔다. 어젯밤보다는 마음이 안정되어 있었다. 아들이 사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빚을 지고 쫓겨다닐 리가 없단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어보기가 두려웠다. 참다 못해 밤중에 한번 걸어보았지만 예상대로 아들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노인은 아침낮을까지 기다렸다가 해남댁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오늘도 목멱섬으로 낚시 갔다면 근처 갯바위에서 아들이 낚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한다. 해남댁에게 애비 말이라며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어떤 경우든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고 청산도를 빨리 떠나라고. 글쎄, 그 젊은 놈이 여기까지 온 게 아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 않은가. 노인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 헷갈렸다. 노인은 등대 앞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담배 연기를 폐 속 깊숙이 들이마신 노인은 무릎 위에 내려놓은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보았다. 긴장하면 수전증이 생겼다. 두 남자는 아직 일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어제 술을 많이 처마셨을 테니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일단은 젊은 남자를 이곳 갯바위에 하루 종일 붙들어 메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성돔 낚시에 폭 빠지면 놈은 이곳을 쉽게 뜨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눈치를 보아가며 이것저것 물어본다면 만약 놈이 찾는 게 아들인 게 확실하면 그때 가서 해남댁을 통해 전달해도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선 놈이 감성돔이라도 한 마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었다. 노인은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았다.
오늘은 바람이 어제보다 세게 불었다. 파도가 적당히 치면 감성돔은 더 잘 잡혔다. 감성돔을 비어라고 부르는 이유였다. 산자락 끝의 갯바위는 방파제보단 항상 파도가 더 세게 쳤다. 감성돔이 그곳에서 잘 잡히는 이유였다. 놈하고 친해지면 만일의 경우에도 인간적으로 호소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자 노인은 다소 위안이 되었다. 두 남자가 모두 낚시복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젊은 남자는 갯바위용 낚시조끼를 에쿠스 남자에게서 빌려 입은 것 같았다. 날렵한 편광 선글라스를 낀 두 남자는 폼만 보아서는 완전 낚시 베테랑들이었다. 여자는 나중에 나올 것이라고 전한다. 방파제에서 갯바위까지는 험한 바위길을 20분 정도 걸어가야만 했다. 노인은 혼자 낚시할 때는 이곳의 갯바위로 잘 가지 않았다. 낚시 가방을 메고 밑밥통을 들고서 이동하기엔 갯바위 지형이 험했기 때문이었다. 산자락 끝에 긴 홈통처럼 움푹 들어간 갯바위가 있다. 노인은 이곳에서 꽤 큰 감성돔을 여러 마리 낚았었다. 조류 흐름이 좋고 파도가 밀려오면 홈통 안쪽 갯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흰 포말의 뒤로 포인트가 형성되었다. 밑밥만 잘 투척하면 감성돔이 아니더라도 숭어나 농어 등 큰 물고기가 올라오는 곳이었다. 오늘은 다섯 물이라 조류가 센 게 흠이었다. 노인에게 이곳은 날씨와 계절과 물때가 딱 맞아 떨어질 때만 찾아오는 자리였다. 오늘은 미지수였다. 그렇긴 해도 이곳에서 감성돔을 낚는 요령은 노인이 훤히 꿰고 있었다. 오늘은 2호 이상의 무거운 구멍지를 사용해서 채비를 멀리 던지는 게 유리해 보였다. 평소 터득한 비법을 발휘해서 어떻게 했으든 젊은 녀석이 감성돔 한 마리라도 걸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오늘 이곳 홈통으로 두 남자를 데리고 온 노인의 절박한 목표가 되고 말았다. 노인은 두 남자를 서로 멀찌감치 떨어지도록 자리를 지정해 주었다. 감성돔 포인트로 훨씬 유리한 홈통 쪽의 돌출 바위는 젊은 남자가 사용토록 했다. 바위 너머가 직벽이라서 발판을 조심해야 하지만 고기를 걸 확률은 컸다. 에쿠스 남자는 보아하니 소심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하나뿐인 구명조끼를 혼자서라도 일찌감치 단단히 여며 입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노인은 에쿠스 남자에게 홈통 몸 밑에 위치한 편편한 자리에서 낚시하도록 했다. 노인은 두 남자의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다. 노인은 두 남자에게 포인트와 수심을 알려주고 감성돔 진악 채비를 만들어 주었다. 노인은 중간에서 던질락을 하면서 두 사람이 낚시하는 걸 도와주겠노라고 말했다. 큰 물고기가 걸리면 무리하게 들어올리지 말고 소리치면 뜰채를 갖고 가겠노라고 말했다. 바람이 불고 조류가 세서 노인은 새우보다는 갯지렁이를 미끼로 쓰도록 했다. 파도가 쳐도 갯지렁이는 바늘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 초보에게 유리했다. 소고기보다도 비싼 미끼여서 보통 때는 잘 쓸 수가 없는 미끼지만 에쿠스 남자가 큰 박스채로 사들고 왔음을 알았다. 두 남자가 양쪽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자리를 잡자 노인은 우선 에쿠스 남자에게로 가서 채비 투척 방향과 밑밥 투여 요령을 설명해 주었다. 젊은 남자한테로 가서는 조류가 세고 수심이 10여 미터 이상이 되므로 채비를 갈더라도 목줄을 길게 써도록 조언했다. 한동안 곁에 서서 밑밥을 투여해 주었다. 젊은 남자는 노인이 곁에서 얼쩡대는 걸 싫어하는 눈치였다. 놈은 인성머리가 없는 놈 같았다. 자기 자리로 돌아온 노인은 던질 낚싯대를 펴고
25봉돌 채비를 만들었다. 젊은 남자가 연신 중자의 감성돔을 그렸다.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진 녀석은 잡은 감성돔을 갯바위 아무 곳에나 던져 놓았다. 노인은 갯바위 위에서 퍼덕이는 감성돔을 주어 파도가 튀어올라 무리고인 바위틈의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입질이 계속되어 빨리 채비를 던져 넣으려고 그런다는 것은 알지만 한편으로 녀석은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적개심 같은 게 느껴졌어도 노인은 한박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낚시 실력이 좋구먼. 영감님이 만든 채비가 딱이네요. 넣기가 무섭게 입질을 해요. 젊은 남자가 25cm 정도의 감성돔을 연신 끌어올리는 동안 에쿠스 남자는 고개 한 마리 걸지 못하고 무료하게 앉아 있었다. 노인은 그에게로 가서 수심을 다시 맞춰주고 제자리로 돌아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불현듯 서러운 마음이 밀려온다. 마누라가 젊은 나이에 죽고 사업이 망해 이리저리 변변찮은 직장을 전전하며 살다 보니 아들을 데리고 살기가 힘들었다. 짐스러웠단 표현이 더 맞는 말일 것이다. 형님한테 양자처럼 보낸 건 자식이 귀찮아서 남에게 퍼넘긴 거와 속셈이 다를 게 없었다. 혼자 살자 삶은 더욱 황폐해졌다. 빚독촉에 쪼들리고 빚쟁이가 풀어놓은 해결사를 피해 도망다니는 일이 일상사가 되었다. 다단계 회사나 기획부동산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평소 알고 지낸 사람들을 등치고 속여먹는 일을 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서에도 불려다녔다. 감옥에 가지 않은 건 피해자들이 그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봐주었기 때문이었다. 캬바레 등지에서 만난 여자들에겐 기회만 되면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용돈을 뜯으며 살았다. 술에 취하면 무도장의 두터운 커튼 뒤에서도 여자들과 거짓을 벌이는 망나니 같은 기행을 일삼지 않았던가. 탐나는 물건을 보면 슬쩍 하는 버릇도 이 시절에 생겨났었다. 정말이지 지랄하며 개같이 살았구먼. 지금 이 순간 무슨 연유로 그 험했던 인생살이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건지 노인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우연찮게도 낚시 시중을 들고 있는 셈인 두 놈들의 직업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노인이 이런 삶을 벗어난 건 청산도로 숨어들어와 살고부터였다. 살벌한 빚쟁이를 피해 잠적한 게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다. 섬에 들어와선 뱃놈으로 부두 노동자로 어시장 막일꾼으로 살았다. 지금은 예전처럼 노동을 할 수 없어 돈의 여유가 없지만 낚시질을 일과로 삼고 살다 보니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아닌가 싶었다. 형님이 돌봐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땐 잘난 아들을 빼앗긴 것 같아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하고 행복한 마음이 더 컸었다. 그런데 그 아들 녀석이 뭔 일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형님이나 형수님은 어째서 내게 귀띔도 해주지 않았는가 말이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기에 벌써 빚을 지고 청산도까지 쫓겨내려왔는가. 뒤따라온 저 젊은 녀석은 야비한 짓을 눈 하나 깜짝 안고 해댈 놈 같았다. 안방까지 쳐들어와 똥을 싸놓아 마누라를 기절하도록 만든 옛날의 그 해결사 놈보다 더 독종처럼 보였다. 형님과 형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는 건지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빌어먹을 확실하지도 않은데 혼자서 괜히 끌탕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스스로 위안해 보지만 노인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불길함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노인은 해남댁에게 핸드폰을 걸었다.
오라버뉴, 웬일로? 낚시에 오늘도 방금 나왔어요. 파도가 쳐서 오늘 낚시 될까 몰라. 내 아들 나왔어? 아직 안 보이는데요. 늦게 나오던걸 왜 직접 전화해 보시지 않고? 그냥 푹 쉬다 가라고 내버려 두는 거야. 노인은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왼쪽 자리의 애쿠스 남자를 보니 그도 낚싯대를 내려놓고 핸드폰으로 누구와 통화를 하는 중이었다. 오늘 그 자리에선 입질이 없었다. 오른쪽 홈통 쪽을 보니 젊은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용변을 보기 위해 갯바위 위의 나무 밑으로 갔는지 살펴보았지만 보이지 않는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홈통 쪽의 돌출한 바위로 다가갔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바닥에 꺼내놓은 뜰채를 집어들었다. 돌출 바위에 가까이 다가가자 홈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젊은 남자가 보였다. 밀려오는 파도와 홈통 안쪽의 갯바위를 치고 나오는 파도가 부딪혀 소용돌이치는 흰 거품의 한가운데서 물가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물에서 솟구치며 손을 흔들고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파도가 얼굴을 때리자 물을 잔뜩 들이마시고는 물속으로 자맥질하듯 가라앉는다. 곧이어 다시 머리가 솟아올랐다. 젊은 남자는 수영을 조금 하는 것 같았다. 필사적으로 갯바위 쪽으로 헤엄쳐오려 하지만 바위를 치고 나오는 파도에 밀려 다시 멀어졌다. 아이스박스를 던져주면 좋을 텐데 박스는 에쿠스 남자의 뒤쪽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쳐댔지만 에쿠스 남자는 몸을 돌리고 전화하느라 듣지 못했다.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버린 것 같았다. 다급해진 노인은 우선 뜰채를 내려주면 젊은 남자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헤엄쳐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노인은 돌출한 바위에 상체를 엎어지듯 누인 다음 뜰채를 흰 포말이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향해 쭉 펴서 내렸다. 젊은 남자가 뜰채를 보더니 필사적으로 헤엄쳐온다. 힘이 빠졌는지 역파도에 다시 뒤로 밀려난다. 노인이 소리쳤다. 조금만 더 뜰채를 잡아, 뜰채. 젊은 남자는 뜰채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쳐보지만 쉽게 닿지 못한다. 노인은 상체만 일으켜서 뒤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에쿠스 남자에게 소리쳤다. 낚시 가방이든 아이스박스든 물에 뜨는 것을 가져와야 할 것 같았다. 에쿠스 남자는 아직도 등을 돌린 채 핸드폰 통화에 열중하느라 노인의 외침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 빌어먹을 귀가 처먹은 놈인가? 저 친구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벗어던지면 좋겠구먼. 노인은 할 수 없이 한 손으로 바위를 꽉 붙들고 상체를 바다 쪽으로 깊숙이 낮추어 뜰채를 앞으로 길게 내밀었다. 상체가 쏠리는 바람에 얼굴에 피가 몰리는 게 느껴졌다. 뜰채를 잡으라고 소리치자 젊은 남자가 몸을 솟구치며 수영을 시도했다. 조금만 더 힘내. 노인은 젊은 남자가 소용돌이치는 바다 거품을 헤치며 허우적 헤엄쳐오는 걸 지켜본다. 얼굴을 덮치는 역파도로 연거푸 바닷물을 삼키며 주춤하던 남자는 뒤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몸이 솟아오르자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헤엄쳐온다. 이제 한 팔 정도의 거리만 남았다. 손만 뻗으면 뜰채망을 잡을 수 있었다. 젊은 남자가 마지막 안간힘을 쓰며 손을 내뻗자 노인은 순간 뜰채를 안으로 조금 끌어당겼다. 젊은 남자의 손이 허망하게 물속으로 푹 잠긴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 어리둥절한 표정 같은 게 떠올랐다. 젊은 남자는 물을 한번 크게 먹더니 바닷속으로 잠겨버렸다. 젊은 남자는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머리통이 사라진 바다를 보며 노인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야릇한 전율을 느꼈다. 바위 위에 엎어진 자세로 머리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있던 노인은 벌떡 일어나며 에쿠스 남자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사람이 빠졌어, 사람이 빠졌어. 에쿠스 남자가 무슨 낌새를 느꼈는지 몸을 돌리자 노인이 손을 흔들며 소리치는 것을 본다. 그가 곧바로 달려왔다. 구명조끼, 그 구명조끼 빨리 벗어 이리 줘요, 빨리. 영감님, 그 친구 빠졌어요? 어디요, 어디? 안 보이는데요? 어디에 있어요? 젊은 남자는 더 이상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홈통 바깥을 흐르는 볼류대에 휩쓸려 바깥 바다 쪽으로 흘러갔음을 노인은 알았다. 원 그렇게 소리쳐도 못 듣다니. 구명조끼나 아이스박스를 제때 던져 주었더라면 구할 수도 있었겠구먼. 아이고 영감님, 전화가 와서 통화하느라 못 들었어요. 이를 어쩌죠? 이 친구 안 보이네요. 물속에 가라앉았나 봐요. 구명조끼를 벗어들고 엉거주춤 서 있는 에쿠스 남자에게 노인이 말했다. 빨리 해양경찰에 신고해요. 119로 걸어도 돼. 어서 어서. 에쿠스 남자가 허둥지둥 핸드폰을 누른다. 흥분했은지 청산도란 말도 더듬는다. 영감님, 여기 위치가 어디냐고 묻는데요. 흰 등대 방파제 오른쪽 갯바위라고 해요. 경찰 신고를 끝내고 두 사람은 돌출 바위에 걸터앉아 흰 포말이 소용돌이치는 홈통 안의 바다를 계속 살폈다. 노인은 남자가 바다에 떨어진 걸 알고 달려와 뜰채를 내려주었지만 기진맥진한 젊은 남자가 뜰채를 붙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에쿠스 남자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한다. 이 친구 저쪽 바다로 쓸려 나갔나 봅니다, 영감님. 낚싯대를 든 채로 바다에 빠졌나 보네. 갯바위에 없는 걸 보니. 낚싯대가 문제인가요? 속절없이 바다를 들여다보던 에쿠스 남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아마 여자한테 거는 것 같았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의 갯바위로 갔다. 에쿠스 남자가 빌려준 낚시 가방 옆에 젊은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손가방이 놓여 있었다. 손가방을 열어보자 핸드폰과 수첩 등이 담겨 있었다. 수첩 갈피에 흰 종이가 접힌 채 모서리가 삐죽 나와 있었다. 노인은 재빨리 그 종이를 빼내서 펼쳐보았다. 각설한 제목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언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콩팥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금액은 겨우 3천만 원에 불과했다. 서명란에 이름 같은 것이 적혀있지 않았다. 노인은 종이를 손안에 구겨쥐었다. 어찌 된 거야? 맞나? 씨발. 에쿠스 남자가 안 보이는 걸 확인한 노인은 종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서둘러 쑤셔 넣었다. 노인은 에쿠스 남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바다를 살펴보았다. 영감님, 이를 어쩌죠? 경비정은 왜 빨리 안 오죠? 저 바깥 바다 쪽에 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내려준 뜰채를 못 잡고 바닷속으로 잠겨버렸는걸. 큰 게 물어서 허둥대다 바다에 빠진 것 같구먼. 이거 참, 이래서 갯바위 낚시할 땐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 구명조끼는 제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네 책임은 아니지. 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해안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에쿠스 남자가 핸드폰을 노인에게 건네주었다. 노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면에 보이냐고 물어서 한참 됐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경비정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경찰이 말했다. 청산도 주재 경찰이 곧 현장으로 갈 거라고 전한다. 핸드폰을 끊는데 멀리 방파제 위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보였다. 그중 몇 사람은 갯바위 쪽으로 내려서고 있었다.
작업선 한석이 요란한 엔진 소음을 내며 흰 등대를 돌아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양식장 작업선이 여러 척 동원되어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젊은 남자의 시신은 6시간이 지난 후 홈통 부근의 갯바 위에서 발견되었다. 밀물이 시작되자 조류를 타고 처음 떨어진 곳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경찰과 청산도 병원 의사 한 명이 바다에서 건진 사체를 검시하였다. 노인은 지소에 가서 사고 경위를 설명하였다. 에쿠스 남자는 조서 작성을 마치고 먼저 펜션으로 돌아갔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지서 경찰관은 평소에도 자수 얼굴을 보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50이 넘은 경찰관이었다. 조서 작성을 마치고 그가 말했다. 영감님도 구명조끼 안 입고 낚시하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늙은이가 구명조끼는 무슨... 집에 들어가셔서 좀 쉬시지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본인이 부주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유가족 연락은 경찰이 할 겁니다. 노인은 지서에서 나와 청산항의 광장 속으로 걸어갔다. 오후 3시가 넘어 있었다. 광장의 정자에 모여있던 주민들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노인을 맞이했다. 오늘 이 영감님 마음 위로해 드려야 쓰겠네요. 잉? 일당받고 일해 준 적이 있는 다시마 양식장의 사장이 불이 났게 농협마트로 달려가더니 막걸리와 안주를 사왔다. 정자 위에서 술판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하며 막걸리를 따라주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빈속이었지만 노인은 막걸리 서너 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눈앞이 어지러울 정도로 취기가 올랐다. 언제 왔는지 해남댁이 노인 곁에 앉으며 위로한다. 오라버니 괜한 마음 쓰지 마오. 젊은 남자가 바다에 빠져 죽어서일까. 남자들은 오늘은 마치 술이라도 퍼마셔야 되는 날처럼 막걸리를 계속 사와 마셔대고 있었다. 그리곤 지난 세월 청산도에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연들을 기억나는 대로 덜촌에 이야기했다. 고리적 사고까지 끄집어내 이야기하던 중 한 주민이 라디오 MP3를 켰다. 대중가요가 연속해서 흘러나왔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이런 가사의 노래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돌변했다. 막걸리에 취한 남자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젓가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사는 게 별거여 살아 숨쉴 때 재미있게 놀더라고. 술이 얼큰하게 오른 노인은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듣고 정자 주변으로 몰려든 주민들 틈속에 얼마 전 자기에게서 춤을 배웠던 전복 양식장 박사장과 그의 부인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흠, 춤을 배웠으니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노인이 벌떡 일어나 정자에서 내려와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박사장 부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주춤하며 손을 부딪혔지만 노인이 지르박 스텝을 유도하자 여자가 어색하게나마 춤을 추었다. 박사에 맞춰 노인이 유도하는 대로 앞뒤로 걷고 회전도 한다. 흐흐, 그러면 그렇지. 술 취한 남자들도 덩달아 정자에서 내려와 흥겹게 막춤을 추기 시작했다. 일순 정자 주변이 노래소리와 왁자지껄 웃는 소리로 가득해졌다. 음악이 네 박자의 느린 노래로 바뀌었다. 노인이 블루스를 추려고 여자를 안으려 하자 기겁하며 제 남편에게로 도망가 버린다. 백종옥을 안고 왈츠를 추던 때가 그립구먼. 노인은 술에 취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왈츠의 두세 가지 스텝을 혼자 추어 보였다. 평소 남몰래 스텝을 밟아보곤 해서 기본은 기억하고 있었다. 왼발을 뒤로 빼고 오른발로 크게 회전한 다음 왼발을 천천히 끌어당기며 허허 무슨 턴이라 했는디
이름은 잊어버렸구먼. 어쨌건 춤추니 좋구먼. 난 평생 춤을 추며 살았어야 했어. 노인은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90도 회전한 후 왼발을 구부린 채 앞으로 내딛는 스텝을 해본다. 그래 그래 이건 임피던스 턴이라 했지. 기억나는구먼. 허허. 이 스텝은 잘 추면 정말 멋있는 기라. 노인은 상상 속에서 그 누군가와 춤을 추듯 고개를 뒤로 비스듬히 고추 세우고 파트너를 아는 것처럼 양팔을 어깨 높이로 축게 올린 채 노래에 맞춰 신명난 사람처럼 왈츠를 추었다. 술에 취해 춤을 추다 보니 왈츠인지 탱고인지 블루스인지 모를 여러 스텝들이 뒤섞여 버렸다. 노인은 황홀한 기분마저 맛보며 계속 춤을 추었다. 둘러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춤 연기를 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몇십 년 만인가. 둘러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아니 저 영감이 어떻게 저런 춤을 춘다냐? 저 영감 오늘 사람 물에 빠져 죽는 거 보더니 완전히 이상해졌네. 저거 서양 춤 같은디 뭔 춤인 줄 몰라도 잘 추는구먼. 옛날에 뭐하던 사람이야 저 영감. 목덜미를 타고 내리는 땀방울이 느껴질 만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노인은 에쿠스 남자와 선글라스 여자가 언제 왔는지 주민들 틈에 섞여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알았다. 여자는 반쯤 울상이었다. 취기로 더욱 가빠진 숨을 내쉬며 노인이 중얼거렸다. 너 오늘 잘한 거야 이 늙은 놈아. 암 잘할 거 말고 어쨌건 멋지게 복수한 거잖아. 흐흐. 눈을 뜨자 방안이 환했다. 더듬더듬 핸드폰을 찾아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수차례 왔고 문자도 와 있었다. 초저녁부터 술에 골아떨어진 바람에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다. 아들이 보낸 문자를 읽었다. 아버지 계속 걸어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내일 아침 8시 배로 나갑니다. 제 걱정은 마세요. 연락드릴게요. 노인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대충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다. 퇴마루에 낚시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아들이 다녀간 것이다. 배가 출항하려면 20분 정도 남았지만 아들은 이미 배를 탔을지 몰랐다. 노인은 곧바로 방파제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흰 등대에 도착하니 배가 출항하기 직전이었다. 등대 옆에 서서 숨을 돌리자 배가 서서히 방향을 트는 게 보였다. 배는 두 방파제 사이의 좁은 출구를 느린 속도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승객들은 갑판 난간에 기대서서 뒤로 물러서는 청산항을 바라보고 있었다. 배가 등대 앞을 지날 때 승객들은 일제히 등대 옆에 서 있는 노인을 바라본다. 노인은 승객들 틈에서 아들을 보았다. 난간에 기대서서 아버지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가 등대 옆에 서 있을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았다. 노인도 손을 흔들었다. 콧등이 시려왔다. 녀석의 얼굴이 잠깐 울상이더니 웃어 보인다. 노인은 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다. 배는 바다 위에 긴 궤적과 하늘의 검은 연기를 남기며 멀어져 갔다. 노인이 중얼거렸다. 아들아, 지옥이 있다면 거기는 내가 간다. 너는 제발 잘 살아다오. 네, 작품 감상 잘 하셨는지요? 노인은 분명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불성실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지는 죄책감, 빚 독촉에 시달렸던 자신의 인생을 아들이 반복하게 할 수 없다는 책임감, 진작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나아가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회한 등
복잡한 노인의 심중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파도에 휩쓸린 젊은 남자를 구출할 수도 있었는데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이 결국 노인을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몰아버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